먼 옛날 도래는 모내기철이면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농촌 생활의 규율이자 공동체 조직이었던 도래는 이웃집의 일을 남의 일이 아닌 마을 공동의 일로 여겼던 한국의 오래된 풍습이다. 우리 조상들은 큰일을 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그 일을 돕는 것을 당연한 미풍양속으로 여겼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품앗이, 향약, 개모임 등은 모두 마을 주민들의 협동 생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도래는 가장 규율이 강한 공동체적 생활 양식이라 전해지고 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노동 집단으로 형성되면서 그 마을에서의 1년 가운데서 가장 노동이 집약적으로 짧은 시간 노동이 많이 들어야 되고 일이 잘 돼야 되는 모심기와 논매기 때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노동 공동체가 되어서 마을 전체 일을 함께 하는 것,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노는 마을의 일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민속 협동 노동 가능이다. 마을 주민들은 두레를 조직하여 공동의 농사일을 하였다. 모내기, 물대기, 김매기, 벼베기 등 농사의 전 과정을 주민들 모두 협업을 통해 이루어냈던 것이다. 하지만 두레가 노동만으로 맺어진 조직은 아니었다. 마을 주민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풍물을 즐기기도 하였는데, 이 두레구패는 오늘날까지도 그 의식을 지키려는 노력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의 기계화, 개인화로 인해 안타깝게도 도래 문화 자체는 사라지고 말았다. 농경 문화에서 이제 산업화 시대로 이제 막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격동기 이제 겪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소가 허둥개가 경운기가 하게 되고 또 경운기가 발전해서 트랙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 이제 또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제 분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레라는 게가 차츰차츰 의미를 잃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레의 그런 필요성도 점점 없어지고. 하지만 이러한 두레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국 곳곳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증평군의 작은 마을. 작업장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목판 만들기 작업으로 분주하다. 이곳은 증평 두레놀이 보존회를 만들어 사라져가는 우리 두레 문화를 계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 중에 하나다. 주민들은 두레 문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좋지요. 같이 하는 건 뭐든지 좋잖아요. 혼자서 하면 힘들 농사일이지만 주민들 모두 함께 모여 서로 돕고 있으며 하는 작업은 일의 능률을 배가시킨다. 아, 볼 때마다 뭐 한 이웃이고 서로 친하고 그러니까 다정하지. 의견이 맞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맛있는 네. 것도 먹고 재밌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많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두레 문화를 보면서 훈훈한 시골 마을의 인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니까 가능한데 모자리, 이제 행사를 위한 모자리, 또 체험을 위한 거 이런 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품값이라는 어떤 개념이 없고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소득 이제 지금은 그러지 그걸 뭐 돈을 벌자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뭐 다문화 외국 며느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정으로 쓰고 있고 서울시 상계동에도 두레 문화를 계승하는 곳이 있다. 이곳은 농번기 때 농사일의 흥겨움을 더해주기 위한 풍물농악인 두레굿을 지금까지 계승해오고 있는 마들농요 보존에 있다. 마들농요 두레패는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일의 전과정을 흥겨운 노랫가락과 풍물을 곁들여 재현한다. 선조들은 이 풍물놀이를 통해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렀던 셈이다. 하나로다 둘이요 둘이 옛날 그 멋있는 방식 코드를 신는 거죠. 노래에 맞춰서 에헤 퉁이야 당실 퉁이야 당실 모투다라 투어 당실 다 던져버리고 말이 맞들 노래를 불러보세 넓은 뜰이 가를 뜨리라 에헤 퉁기야 당실 퉁기야 당실 너와 내가 없이 그때는 하나가 되어 정말 흐늘거리고 건들거리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저녁 노래 이게 끝입니다. 마들 농요는 이 지역의 오래된 농요들을 보존하고 계승해가며 둘의 놀이문화의 명맥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특히나 마들 농요는 서울 도심 속에서 많은 현대인들에게 우리 둘의 놀이와 농요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많은 현대인들은 그들의 공연을 보며 둘의 놀이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선조들의 생활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현대 사회인들은 고독화되고 개별화됨에 따라서 일탈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적인 함께 더불어 살았던 마을 공동체 그 가운데 둘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계승한다면 현대의 굉장히 치유의 중심에 둘의 정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풍요로운 가치를 추구했던 우리 선조들의 생활문화인 두레. 현대인들은 각박해진 사회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이 우수한 전통문화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